또 고비도 넘어가고, 나중에 또 결혼운도 빠른 분들은 들어와요. 혼자이신 분들은, 싱글은 또 이성이 들어오고.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 삼신당 연화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저 오늘은 네. 원숭이띠. 2020년도 5, 6, 7월달. 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네. 궁금합니다. 임신생, 우리 다 29에 임신생분들 상반기에는 조금 막 뭔가 풀리는 듯 하면서도 사람으로 인한 좀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는 직장에서도 내가 뭔가 이동 변동이 들어와 있었고, 이제 뭐야, 지금 중반기부터는 웬만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나와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나서 그만두고, 뭐 때문에 그만두고, 누구 때문에 싫어서 그만두고, 돈이 안 돼서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곳에 또 들어가기가 또 힘들고, 내 입맛에 맞는데도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계셔야 금전도 풀린다 소리가 나와요. 움직이더라도 거의 하반기 가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성운에서 약간 좀 약하게 들어와요. 뭐 이별의 수가 있고 다툼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서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또 고비도 넘어가고 나중에 또 결혼운도 빠른 분들은 들어와요. 다툼은 웬만하면 좀안 생기게끔 네,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근데 29세는 9수잖아요. 아홉수죠. 네, 9수인데 뭐 이제 결혼이랑 이런 거좀 연관이 있나요? 9수랑? 이게 우리 결혼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해에 만나서 결혼 얘기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9에 올해 만난 인연이 뭐한뭐 30, 1, 2년 가게 되면은 결혼 운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시작이죠, 그러니까. 41세 경신생분 아주 상반기 흐름은 그래도 좋았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가 좀, 아, 일이 풀리는구나. 바쁘게 움직이셨을 거예요. 근데 중반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5월, 6월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조심스럽게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전 부분에서는 내가 또 벌기 때문에 나가는 금전이 많아요. 버니까 쓰는 거예요. 그 금전 관리를 좀 잘하시면 흐름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동수도 들어오긴 하는데 굳이 괜찮다면 이동은 안 하시는 게 낫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좀잘 상의해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운의 흐름은 경신생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은 53세 무신생입니다. 우리 53세 무신생 분들은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무엇보다도 돈도 좋고 뭐 뭐도 좋고 하지만은 사람 건강해야 되거든요.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엔 좀 내가 주춤을 했더라면 5월, 6월, 7월 달에는 좀 많이 활발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돌아도 다니시고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운동도 할 겸. 그러면은 좀 내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혼자이신 분들은 싱글은 또 이성이 들어오고 지금 뭐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든 내가 집을 사거나 투자라든가 굳이 이동 안 해도 될 거면 올해는 이동을 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음은 65세 병신생입니다. 65세 병신생 분들은 이동 변동수가 강하게 들어와요. 가장 이동 변동이 많은 분들이 병신생 분들. 매매가 그동안 안 됐던 것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워낙 부지런함을 타고났어요. 이 부지런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일단 가만두지를 못해. 뭐든 굴려서라도 내가 돈을 좀 수입이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요. 사업가네요. 사업가예요. 그냥 너무 서두르지만 않고 조급한 마음만 없으면 무난하게도 운이 서서히 풀리면서 좋아질 거예요. 이 병신생 분들은 운동, 내 건강을 또잘 챙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2020년도 5월, 네. 6월, 7월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